제가 프로그램 소개 들어갈 때마다 강조를 해드려요. 저희가 왜 이런 특별 행사에 이런 기획을 들어갔고 섹션이 들어갔는지. 네. 많이는 위한 인문학, 그리고 책에는 사람이 산다라는 주제로요. 인문학,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일, 사람, 사랑.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특별 행사 섹션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 그리고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의 마지막 실내 프로그램이고요. 6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야외 행사는 3일 동안, 그리고 실내 행사는 총 6일 동안 진행됐고요. 아마 9년 차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잘 아시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이거는 도서평론가님이 전체적으로 아트 디렉팅 해주셨고요. 디렉팅 해주셨고 정혜원 PD, 정영실 아나운서, 그리고 강병희 캘리그라피 총 네 분의 디렉터분께서 인문학, 그리고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사랑,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 갤러리 지하에서는요. 그 많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주제로 그 신보선 저자님과 함께 이거는 도서평론가님이 함께 토크를 해주실 예정이세요. 여전히 저희 와우북은 여성분들이 사랑해주는 축제라서 네, 남성분들은 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속내를 좀 들여다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남성분들에게 또 저 질문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시간 정도 강의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셨거나 혹은 이거 궁금하다라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손 드시면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서평론가님과 신보선 저자님 모셔볼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옆에 계신 신보선 신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주제는 그 많던 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네. 좀 계시네요, 다행히. 네. 근데 사실은 선생님 쓰신 책이 이제 그을린 예술이라는 그 산문집 겸 예술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 잘 쓰는 분들이 산문도 잘 쓰고요. 그 산문에 시론이나 예술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김수영도 그랬고요. 정현정 선생이랑 황등균 선생도 옛날에 산문집에 꼭 시론이나 예술론인데 우리 심호선 시인도 예술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쓰셨습니다. 네, 그럴 땐 사회학자처럼 쓰셨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쉽게 또 쓰여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과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져서 그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얘기보다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예술론 또는 시론에 대한 얘기니까 관심을 그렇게 갖고 들으시다가 선생님 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질문 시간에 시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이렇게 뭐 사회적 뭐 별로 안 좋아하실 편인데 이력을 보면 한국 사회 뭐 메이저인데 왜 이렇게 마이너들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구분 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파악하는 쉽게 파악하는 도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메이저와 마이너의 그 구별은 또 세상 그렇게 작동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에 딱히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발 옆으로 간다, 비껴선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옆으로 비껴서는, 비껴가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다 보면 조금씩 틈을 조금씩 버리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 훅 갑자기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연 여기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종의 거리 조절이랄까요? 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하면 사실은 복잡하죠. 왜냐하면 제 삶의 이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제 인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더라고요.
예, 얘기는 복잡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장황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비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비껴 살아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삶의 바라보는 지평이 넓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넓어졌다기보다는 일단은 시를 쓰게 된 것도 이제 조금씩 네. 이제 비껴가는 그 걸음걸이 행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넓어졌다라기보다는 다른 이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죠. 예. 그 딴 데를 보다 보면 사물, 딴 사람들을 네. 발견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아, 예. 함께 하게 되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넓어졌다기보다는 예, 자꾸 딴 데를 보게 네. 되는, 기웃거리게 되는 다름에 대한 이해가 폭이 좀 이해가 훨씬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름이요? 다름에 대한 예, 세상은 다른 그런 차이들로 네. 이루어진 그런 우주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 그을림 예술 보면 흔히 이제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추천받는 책이 김현 교수의 한국 문학의 위상인데 사실 그을림 예술은 그거를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가 문학에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 상식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건데요. 그 흔히들 이제 뭐 그 선생님 시집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고 흔히 문지그룹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론적 배경이 맹주가 김현 선생인데 선생님은 김현 선생의 한국 문학 이상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셨고 지금의 그을린 예술을 쓰실 때 또 어떻게 읽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아마 김현 선생님의 그 한국 문학의 위상에 그 어떤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시인 혹은 시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거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멀게 함으로써 시인은 그리고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세상의 추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나 또 시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 존재이고 예외적 실천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세상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세상 속에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를 쓸 때 내가 이 세상의 추함,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한 환멸 속에서 나를 더 추한 존재, 더 악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세상을 비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책에다서 쓴 어떤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건 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를 쓸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생계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회의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공부하는 사람들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기획을 하자 이렇게 해서 펀딩을 따자 이렇게 해서 뭐 책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회의를 하는데 문득 시상이 떠올랐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뭐 한 시간 두 시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시상이 떠오르는 거죠. 뭐 어떻게 될까? 이 시상을 억누르고 회의에 임해야 될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론 핑계를 대고 화장실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옆방에 가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히 갑자기 전화가 온 척 하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시를 왔다 갔다 한 10대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썼고 그 시가 시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물론 당연히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한테 야단을 맞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산만하냐? 왜 이렇게 회의 분위기를 망치냐?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느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회의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몸이, 제 마음이. 그 상황에서 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쓴 거였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회의 자리가 환멸스럽고 그 회의 자리가 위선적이고 내가 이것을 폭로해야겠다. 난 이것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무슨 저항정신을 가지고 시를 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 몸이, 제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저는 시를 쓴 거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시인은 시는 이 세상에 속한다. 하지만 속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딴 걸음을 그 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틈들을 벌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어쩌면 김현 선생님의 문학관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비추어주는 그런 어떤 투명한 거울로서의 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이라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 선생의 그런 문학적 관점을 말하자면 천사대기라고 보신 거고 이제 일과 관련 속에서 이제 시인이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직접 참여하고 시를 쓰는 것을 둘로 나누셔서 지게꾼 대기의 시가 있고 지게꾼의 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혹시 책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네. 사실은 지게꾼의 시, 지게꾼 대기의 시는 이제 사실은 김수영 시인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진은영 시인이 어떤 에세이에서 지게꾼의 시, 지게꾼 대기의 시, 지게꾼 대기의 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수영 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짧은 글인데 딴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딴 사람이라는 말 참 좋다. 딴 사람, 그 말에 입을 맞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딴 사람,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과연 이 딴 사람을 타자 라고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은영 시인과 저는 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닌 어떤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때 지게꾼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 사회에서 사실은 그 이 주변부에 아까 이제 소수자라고 얘기했는데 소수자인 거죠. 사실 누가 지게꾼의 평범한 소시민 중산층이 누가 지게꾼의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게꾼이라는 존재는 주변적 존재이고 아마도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이겠죠. 그런데 김수영 시인은 지게꾼이 시를 쓴다.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지게꾼의 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게꾼 되기의 시는 뭐냐면 지게꾼조차 시를 쓸 때 지게꾼이 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게꾼의 존재, 지게꾼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지게꾼도요, 시를 쓸 때 소위 유명 시인, 또 뭐 잘 나가는 최근 시의 트렌드, 내가 이렇게 쓰면 문단의 인정을 받겠지라고 의식하면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게꾼이 시를 썼지만 이게 지게꾼의 시죠. 지게꾼의 시를 썼지만 그 시는 소수자의 문제, 그다음에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닌 다른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게꾼의 시조차도 지게꾼 되기의 시가 돼야 된다. 즉 타자 되기. 그러니까 소수자 이 사회에서 어려운 현실을 사는 사람도 소위 아까 메이저라고 하는 메이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메이저의 관점을 수용해서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누구나 저는 시는 시 쓰기는 언제나 소수자의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쓰는 사람이 메이저건 혹은 마이너건 언제나 소수자 되기, 타자 되기를 감행해야 된다. 시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꾼이 시를 쓰더라도
지게꾼 되기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 나온 사람이 시를 쓰더라도 지게꾼 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게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빈곤의 문제, 예, 또 뭐 계급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가 굴러가는 어떤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규범과 규칙이 있죠. 그것 바깥을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수자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 규칙, 논리 이런 것들의 바깥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되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지게꾼이 시를 쓴다고 지게꾼의 시는 아니니까 지게꾼 되기 시가 되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은데, 그 문학 훈련을 받고 기성으로 활동하는 시인들이 지게꾼 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벗어나서 다른 존재하고 일치감을 느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단의 평가 같은 게 미학적 완성도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뭐 시적인 완성도의 부족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시인에게 지게꾼 되기 시 쓰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소위 문단이라는 일종의 그 뭐 화단, 문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입하는 글 쓰는 사람들의 그 방법은 뭐냐면 소위 이제 등단 제도가 있죠. 네, 뭐 신춘문예 혹은 잡지의 신인문학상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신문사에 보내고 잡지사에 보내고. 그럼 거기서 누가 심사를 하냐? 비평가들이 있고 시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냐? 문창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러면 어떤 경향이 만들어지냐면 소위 이제 등단 딱 보고 이 작품은 신춘문예 감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등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를 쓸 때 혹은 소설을 쓸 때 어떻게 냐면 서점에 가면요 신춘문예 시 당선시집, 당선시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온갖 무슨 당선소설집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시를 고치게 되고 또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종의 획일화가 문학판에서도 그 문학 세계에서도 지금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게꾼 되기의 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무슨 사회적 문제, 빈곤의 문제, 계급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시인은, 그리고 저는 좋은 시는 언제나 그 소수자의 시선을 갖고 있다고,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시인은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죠. 예.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사소한 미물들을 발견을 합니다. 자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죽은 벌레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이름 없는 사물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는 말하지 못하는 것에 말을 주고, 자리가 없는 것에 자리를 주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미지를 주는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수자 되기로서의 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그것이 시인의 기쁨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기쁨도 그거죠. 그것이 본원적인 문학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길을 갈 때 남들이 보는 것을 안 보고 딴 곳을 봐야 하는 시인이 이제 뭘 보냐 하면 등단한 시인들의 작품들을 보고 서점에 가서 신춘문예 당선 시집들을 보면서 그 프레임에 자기의 글쓰기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작가들이 양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시를 쓰는 사람들이 가졌던 기쁨,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딴 곳을 보고 미물과 이름 없는 존재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름과 이미지와 목소리를 부여하는 그 활동, 그 본원적인 기쁨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복창성이라는 창조성이 거기서 발휘되기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게꾼 대기이기도 하지만 지게꾼의 시에 대한 또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자면 이제 뭐 기성 문단에 진입해서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여는 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일과 관련된 예술의 의미는 사실 저는 지게꾼의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게꾼의 시가 만약에 다름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생님들 특히 그을린 예술에서는 지게꾼의 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지게꾼 시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시를 쓰거나 특히 한 2000년, 2008년, 2009년부터 소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 예.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들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제 어떤 삶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2주기 때 제가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자 분들 중에 22번째 사망자 자살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문 앞에서 농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제 싸움이 대한문에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희망버스, 예, 그때 이제 한진중공업 역시 정리해고의 문제였죠. 그때도 제가 시를 썼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시를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한편으로는 여기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이 사회적 문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회적 문제를 알려야 된다. 이거는 재현의 문제입니다. 사건의 재현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사자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찾았습니다. 이것에 응하는, 잘 응하는, 최선을 다해서 응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재현의 문제와 또 이 구체적인 사람들이죠. 이건 무슨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픔을 당한, 친구가 죽은 사람들이 저한테 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재현의 문제와 또 응답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는 시를 씁니다. 그럴 때 어떤 이미지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산에 대해서 제가 시를 썼을 때 저는 2주기였고요. 그래서 용산이 그때 어느 정도 합의가, 저는 합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용산이 일어났던 그 남일당 건물에 갔습니다. 갔을 때 1년 전만 해도 거기서 신부님들, 유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건물 안에서 싸움을 하던 그 현장이 싹 그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주차장, 그 위에 차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거기 만약 자그마한 나지막한 돌 하나라도 있다면
인 겁니다. 돌 하나라도 있다면 나지막한 저는 무슨 높은 거대한 기념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나지막한 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일종의 허구적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돌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보는 사람들, 그 돌 옆에 앉은 사람들, 돌 위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될 텐데 그리고 이야기 될 텐데 이런 식의 허구인 거죠. 돌 하나라도 있다면, 돌 하나라도 있다면, 돌 하나. 그래서 이 시는 계속 돌 하나라도 있다면 이럴 것이다. 돌 하나라도 있다면 이럴 것이다. 돈 하나라도 있다면 저럴 것이다 라는 시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돌을 통해서 돌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저는 이 돌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 용산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용산의 문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이분들 부름에 요구에 응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이 두 문제, 재현의 문제와 응답의 문제가 이 돌으로 뭐 수렴됐다고 할 거예요. 이 돌의 이미지, 돌의 이야기로. 저는 그것이 일종의 그 지게꾼의 시인 동시에 지게꾼 되기의 시인 것이죠. 그리고 지게꾼의 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게꾼들, 지게꾼의 종류는 많죠. 일터면 이주노동자, 철거민, 또 정리해고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시로 얘기하든 이야기로 얘기하든 다양한 감성적 활동, 우리가 예술이라고 알고 있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지게꾼 되기의 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게꾼의 시, 지게꾼들의 감성적 활동, 소수자들의 자기 표현, 또 정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연구자로서 또 주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을리는 예술에 보면 기존 평론가들이 말하자면 지게꾼의 시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걸 비판하신 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추어에서 이 구별이 생겼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부분. 근데 아마추어는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나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프로는 긍정적이고 아마추어는 뭔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충분하지 않은 이 이분법이 만들어진 거는 역사적 굉장히 시기가 짧아요. 사실은 아마추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어디 한 군데 속하지 않는 사람,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 많은 것들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아마추어의 정의였죠. 우리가 예술 활동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특별한 활동,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술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술은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고요. 예술은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술은 다양한 감성적인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글을 쓰시거나 혹은 악기를 연주하시거나 노래를 하실 때 느끼는 그 자기 몸과 감각의 변화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이론가들, 비평가들은 언제나 특별한 예외적인 재능 있는 천재들의 작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이론가가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술을 이야기할 때 갖고 있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계시의 개념. 계시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나보다 우월한 어떤 천상의 존재가 어떤 개인들에게, 특별한 개인들에게 점지해 주는 거죠. 너는 예술을 해라. 뭐 이런
너는 좀 특별한 존재다. 너는 예술을 해라. 이런 계시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월한 현실의 개념. 다시 말해서 아까 그게 김현 선생님의 말씀하고 인맥상통하는데 예술이 만드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고 예술이 훨씬 더 아름답고 네. 타락하지 않고 순수하고 이런 두 가지 개념, 우월한 현실의 개념, 계시의 개념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술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수많은 예술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네.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들을 우리가 묵과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그 참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는 그 편견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만 그건 그렇고 다른 것도 예술이다라는 거죠. 아마추어들이 정말 진지합니다. 아마추어들이 예술을 할 때 그 진지함은 프로들의 진지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장욱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인은 언제나 아마추어로 남아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저는 프로 소위 예술가 인내 예술가 연하는 프로들 때문에 예술의 본연의 기쁨, 예술의 본연의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그 저기 대학로에서 특히 작가들을 초청해서 평론가들이 대담을 하는 게 있었고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제 얘기를 김화영 선생님 같은데 김화영 선생님이 훌륭한 독자로 남아라. 이게 그 뛰어난 창작자가 되기에 어렵다. 이게 사실은 프로 아파트를 나누는 어떤 고전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전통적 고전적이라면 전통적 개념인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예술과 관련돼 있을 때 수용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수는 지금 일을 하면서 글을 꿈꾸는 건데 그렇다면 일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술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부터가 뭐 전업 작가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뭐냐? 예. 원래 일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은 일종의 생산 활동이었고 생산을 통해서 공동체가 공통의 부를 만들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드는 활동들이었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만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혹은 뭐 넓은 의미에서 감성적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냐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작가들 또한 이 일의 문제와 일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였어요. 카프카나 말라르. 카프카는 저기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라르면은 영어 교사였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도대체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작품 활동을 못하겠다 라는 고민을 평생 짊어지고 작품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언제 했을까요? 카프카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카프카는 지금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4-5시에 퇴근했대요. 공무원이었군요. 봉사였나요? 네, 야근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잤대요. 일단 한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소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살을 부렸대요. 일단 카프카 술을 안 마셨군요. 아, 술을 안 마셨군요. 저랑 다른 게 그게. 예, 네, 일과 사실은 싸우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일에서 소외된 자, 일에서 소외된 그런, 일에 의해서 사실 파괴된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노동과 싸우는,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활동이 저한테는 예술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이 사례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기 책에도 나왔고 그 정혜윤 PD가 쓴 여행 혹은 여행처럼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쓴 부분인데요. 그 80살에 가까우신 어떤 할머니가 시를 쓰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문맹자이셨고요. 예, 평생 글을 못 읽으셨어요.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웠고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쓴 시 제목이 무식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게꾼 되기라는 말도 썼지만 무식한 시인 되기라는 말도 썼는데 이 할머니가 새벽에 시를 쓰세요. 새벽 이 할머니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세요. 아직도 밭일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몰래 혼자서 골방에서 시를 쓰십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쓰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밭일을 하러 나갔어요. 밭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저랑 똑같아요. 시상이 떠오르더라. 시상이 떠올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그냥 헛헛하게 노을만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왔다 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노동은 원래 노동 그러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난다. 우리 잡념 딴 생각 뭐 소위 잡념이 잡스러운 생각인 거죠. 시는 그리고 본 생각은 뭘까요? 본 생각이 농사겠죠. 본 생각이 있고 본 생각 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 잡생각이 시생각이 나서 일을 못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종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는 본 생각이 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회의할 때 본 생각이 시인 거죠. 그리고 딴 생각이 농사고 저한테는 회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예, 우리가 일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계속 일 생각만 하고 그 일에 삶의 리듬을 맞춰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도시키는 힘, 전도시키는 그 어떤 그 방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감성적 활동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 노동을 본질로, 본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 어쩌면 이 자리도 그런 어떤 것에 강박,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제목이 그 많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 여기 오신 남자분들한테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여기 왜 오셨는지. 여자친구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그 쌤 글을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려도 그렇고 우리가 일과 예술의 문제에서 예술은 말하자면 그 일이라고 상징되는 게 현실의 지배적인 특히 자본의 질서가 강구하게 우리를 포획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깰 때 그게 예술이고 그 가치가 있는 건데 일로 제안했을 때 일과 예술의 관계가 우리 예술을 할 때 일 자체를 체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견딜만한 일로 만드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단지 버티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하게 놀게 해주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취미 활동해라. 그리고 바로 그 이후로 기업들이 동호회 활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동호회 만들잖아요. 그럼 지원금 나와요. 예. 그런데 지원금이 나오는데 요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 받아서 동호회 활동 안 한대요. 술 마신대요. 예. 일종의 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비공식 문화라는 게 중요해요. 공식 문화, 공식 문화는 위계, 업무 뭐 이런 거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공식 문화가 있어야지 이 공식 문화가 굴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가장 여러분들도 아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뭐냐면 뒷담화예요.
그러니까 가시핀이죠. 가시핀의 순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공식 문화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뒷담화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은 조직이 혹은 자본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공식 문화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는 뒷담화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공식 문화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술자리거든요. 남자들한테 그 술자리에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장한테 개기는 거죠. 네가 부장 이거 술김에 술 마시고 술 취한 척하고 부장이면 다야 야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술자리에 술은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관찰을 잘 하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아마 부장님인 것 같아요. 자, 그때 남자 직원들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술자리에서. 우유빛깔 부장님. 사랑해요 부장님. 너무나 난 그걸 보고 정말 제가 한국에서 봤던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술자리도 비공식 문화인데 이제 공식 문화의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 자리에서 낮 동안 못했던 그 민망해서 못했던 아부를 술김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로 능동적으로 사랑해요 부장님, 우유빛깔 부장님을 외치고요. 그때 제가 여성 직원들의 표정을 봤어요. 어떨까요? 정말 남자들은 막 이러는데 여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혼 없는 무관심한 사랑해요. 이만 뻑뻑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공식 문화가 한편으로는 조직의 그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비공식 문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식 문화를 바꾸기도 하는 가능성들, 잠재성들, 씨앗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조직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조직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사회의 중요한 변화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비공식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그 장소들, 관계들 속에서 그 꿈틀거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자본, 조직은 호흡들, 리듬들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깔아뭉개고 파괴해버리고 있는 지경인 거죠. 네. 그렇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노동을 폐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건가요? 선생님 생활실은 그런 말하자면 직액군의 시인들이 직액군의 시가 노동을 견딜만하게 해준다는 데서도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을 폐기하는 쪽으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죠. 우리 노동 필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적인 그것은 그게 이제 소위 필요성의 영역인 거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노동의 의미는 이제 그냥 전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짬나는 시간에 뭐 하는 것 그게 여가가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을 양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이 90%, 일이 90%고 10%가 예를 들어서 여가 및 예술 뭐 활동이라고 해봐요. 양적으로 이것을
한 50대 50으로 만들자. 양쪽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50대 50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이 양적인 50%의 확보 혹은 60%의 확보가 질적 전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시스는 할머니처럼. 예. 그 질적 전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토록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다. 내 인생은 여기 달려있다. 라는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노동은 예, 어떤 불가피한 내 인생,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활동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지금 내 삶을 이놈의 노동이 이놈의 일이 갉아먹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는 직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양적인 50%, 60%, 70% 이 밀어붙이는, 물론 완전히 밀어붙이면 생산을 좀 중단되니까 큰일이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이 싸움, 시간의 싸움이 단순히 몇 시간 몇 시간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말하자면 우리가 지게꾼으로서 시를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게꾼으로서 시를 써야 그게 역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맞춰서 말씀드리면 많은 여성들은 그런 광범위한 예술활동에 참가를 해요. 우리 남성들은 여기 오신 분만 빼놓고는 어디 가도 별로 남자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왜 오셨어요? 여자친구. 예술활동 하는 여자친구. 지게꾼을 왜 오셨어요? 길 가다가. 예? 혼자 오셨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월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한데. 학생.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약간 선생님이랑 지나가다가 강신주 선생님 하시길래 예. 또 뭐 좋아하니까 보고 그러니까 예. 볼까 말까 하다가.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오셨던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사이드가 좀 체면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저 계신 분. 여, 네? 사실 따라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심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나는 시인 모임 뵙고 싶어서. 아, 그러세요? 제 팬도 오셨네요? 아니 당연히 이제 심심 별로가 없고 저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아마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무슨 얘기? 아까 제가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부장님을 외치는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인생의 전부예요 부장님과한테 잘 보이냐 안 보이냐가.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항상 속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적극적으로 할 뿐이에요. 집에 가서 이 스트레스, 더구나 아, 난 영혼을 팔았어 라는 스트레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 단계, 영혼을 팔았어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 단계는 비교적 건강한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내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편히 잘 수 있어요. 예. 네, 두 번째 단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아니야 할 때 내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요. 영혼을 가진 나의 부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피곤함, 그 스트레스, 그 노예적 삶의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 아,
이게 저 진짜 슬픈 얘기인데요. 조직 생활이 있어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푸냐면 다른 데 가서 자 이건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높은 사람에 의해서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조직으로 가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조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른 조직으로 가서 거기서 위계를 만들고 또 다른 조직으로 가서 위계를 만들고 또 다른 조직에서 위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자들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소위 조직 사회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들도 조기축구 하잖아요. 남자들도 예술은 안 하지만 운동하잖아요. 남자들이 조기축구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 여기서도 위계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엿듣는 걸 잘하는데 식당에서 또 엿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해요. 내가 이번에 출마하겠다. 근데 지금 아무개가 출마할 것 같다. 네가 쟤를 견제해라. 그리고 저 세력을 끌어들여라. 너는 내가 회장이 되면 총무직을 주겠다. 그게 겨우 조기축구예요. 조기축구예요. 남자들은 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조직생활의 스트레스를 조직생활로 푸는 거죠. 어디든 가든 이 위에 있고 싶고 에너지를 뺏고 싶어하는 이 연쇄, 네, 악순환인 거죠. 이 연쇄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네, 저는 여기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생활시간 조사가 뭐냐면 24시간에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은 뭐하냐, 뭐 집안일은 몇 시간, 뭐 일은 몇 시간, 뭐 이거. 거기에 이제 어떤 항목이냐면 교제 및 여가 시간이라고 있어요. 교제 및 여가 시간.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교제 및 여가 시간, 노는 시간에 남자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특히 주말에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여성들은 대부분 가사일, 가족에 매달려 있어요. 남자들은 도대체 뭘 하냐라는 거죠. 답은 빤해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 정도? 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운동에 골몰을 하느냐, 집중하느냐, 거기서는 경쟁이에요. 남자들이 운동에 미치는 이유 중에 아마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경쟁이에요. 다 승자가 되기 위한 활동들이에요. 네. 저는 남자들이 조직생활을 그토록 싫어하면서 조직생활에서 그걸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습득했다고, 승자 되기. 예, 지게꾼 되기가 아니라 승자 되기의 활동을 배웠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지게꾼이 아니라 승자가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연쇄 속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성들은 사실은 조직 생활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영혼 없이 사랑해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예. 그래서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 일의 세계에는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도식적이고 뭐 그런 이분법적인 일의 세계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피지배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게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게꾼들의 활동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들에는 뺏긴 에너지를 어떻게 되찾냐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아닌 것을 만듦으로써 되찾는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여성들의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매적인 그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일테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여자분들끼리 같이 온 분들 계시죠. 예. 여기 남자분들끼리 같이 온 남자들 계세요? 만약에 남자들이 만약에 거 계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전 정말 기쁜데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여기 오는 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남자들한테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스파게티 먹으면서 회포를 풀까? 네. 굉장히 격렬하게 긍정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 우리 영화 보자는데 영화 보는데 우리 예술 영화 볼까? 네. 남자 둘이 예술 영화 극장에 가신 거 보셨어요? 액션 영화 뭐 헐리우드 영화는 갈 수 있죠. 그것도 둘이나 갈 거예요. 한 세네 봐야지. 민망하고 좀 겸연쩍고 불편하거든요. 만약 남자 둘이 아무르를 같이 본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조직 활동의 그 하비투스예요. 체화된 감각이에요. 네. 외국 들었습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할 때? 저는 외국도 그 하비투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이 점점 심화된다. 이 남자 여자의 이 분리가 점점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은 친구끼리 같이 와서 보고 또 이야기하고 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죠. 예. 남자분들은 이 조직 활동의 화법에서는 그런 대화를 안타깝게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남자들이 이 조직적인 삶의 방식에 정말 노예가 되어버린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금 점점 더 그런 이제는요 이 회사 내 동호회 활동 비공식 문화 동호회 활동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직장에서 동호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할 여유가 없고 받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받고 술자리 하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꼭 남성 연설에서 남성적 문화가 아닌 특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합창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합창단 뭐 선생님 아세요? 아 거기 문화바람에 제가 기부한 또 돈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도 회원이시네요? 회원은 네. 아니고 저 일산 사는데 그 네. 대표를 알아서 아 임승관 대표 네, 네. 그 네. 보고 세울 때 네. 네. 임대할 때 네. 그 정통장 돌렸거든요. 아, 네, 네. 제가 대자머리 잡았어요. 아, 그러죠. 500원짜리로 매겼어요. 네. 거기가 이제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500명은 아마 동호회 네. 회원이고 네. 이제 나머지 500명은 네. 선생님 네. 같은 이제 후원자들 후원 회원인 거죠. 근데 거기에 남성들이 많아요. 그 남성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왔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왔다. 네, 죽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직장인 밴드 하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예술가셨어요. 자, 아까 제가 전문 예술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술이 좋아서 예술을 했는데 점점 밴드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음악을 해야 되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예술을 밴드를 접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일을 하다가 아 괴롭다 이러고 다시 밴드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기쁨이 왔는데 그 기쁨은 예전에 생각하던 내가 예술가로서 성공해야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함께 음악 그리고 대부분 카피 밴드예요. 카피 밴드 그분은 원래 프로였는데 그럼 프로는 작곡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카피 남의 곡을 흉내내서 부르는 어떻게 보면 프로 입장에서 보면 좀 저급한
그런 활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카피임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이 관계 속에서 다시 기쁨을 찾으셨어요. 다른 종류의 기쁨.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셨어요. 자영업. 그러면서 이분의 삶에 많은 부분이 자기와 같은 그 직장인 밴드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세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획 및 매니저, 아마추어 밴드를 위한 기획 및 매니저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공간들, 그런 공동체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원래 밴드 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예술의 기쁨인 동시에 관계의 기쁨인 거죠.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은 곳에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 회장인데 나 뭐 총무 있네 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에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내부에 있어요. 만약 그런 활동들, 권위적 조직적 활동들이 제어가 된다면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그 상호 호혜적인 건강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이런 움직임들, 이런 커뮤니티들이 곳곳에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커뮤니티들이 존재를 하고 이 작은 커뮤니티의 꿈틀거름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 확장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 커뮤니티 혹은 남녀 성비가 비슷한 커뮤니티 이런 데는 굉장히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남자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그 호기심과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남자 두 분이 오셨어요? 그 민망함을 극복하고 그 시선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단 우리가 대부분 여기 아마추어라 생각했을 때 직액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게꾼이라고 해서 지게꾼의 시선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지게꾼이기 때문에 천사의 시선을 가지려고 또 발버둥 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천사의 콤플렉스를 갖지 않고 지게꾼의 진정성과 어떤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게꾼입니다. 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개인 개인이 각성해야 된다. 개인 개인이 변화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사회학자로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개인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 개인 개인이 만들어내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게꾼과 제가 그 비유를 계속 얘기를 하면 주인과 지게꾼이라고 합시다. 지게꾼을 고용한 주인, 그 다음에 지게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지게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아마추어 예술을 옹호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아마추어 동호회들을 만나게 되냐 하면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등단하려고 하는 그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시인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하는 거는 등단한 시인 모셔다가 트레이닝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기 안 돼. 이거 고쳐.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야.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어떤 협회에 가입하세요. 협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협회에 가입하면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흉내를 주인을 모방하는 예, 이런 예술가들이 많죠. 이런 데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위계적이고 항상 능력을 가진 교사, 예를 들어서 이미 등단한
예술가, 이미 활동해 있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때로는 경쟁도 일어나요. 선생님을 둘러싼 경쟁. 선생님이 나 칭찬해줬어.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았어. 그러면 또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의 동호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런 동호회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객분 이기는커녕 주인 되기를 하는 동호회인 거죠. 근데 어떤 커뮤니티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커뮤니티들은 왜 주인이 없을까? 왜 누구도 주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일종의 또 다른 관계 안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학습은 뭐냐면 평등한 게 좋은 거구나라는 학습입니다. 에너지를 뺏기고 주고 하는 싸움보다 에너지를 나누는 게 훨씬 더 기쁘구나 라고 하는 학습, 그리고 아 이것이 좋은 거구나, 이것을 유지해야겠다 라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잘 운영되는 그런 바람직한 커뮤니티에서 보면 항상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그걸 이제 소셜 스킬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어떤 기술인 거죠. 이때 뭐 사회적은 이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몰라요. 그 굉장히 소통 능력이 있어요. 소통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리더십은 그 등단한 뭐 예술가들이 아마추어를 대하는 너희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에요. 조율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추동하고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런 리더십 중에 어떤 리더십이 있냐면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그 리더는 그 공동체에서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발언권을 주는데 발언하도록 부추기는데 그 사람은 참 흥미롭게도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할 말이 있다라는 걸 간파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저기 저 구석에 계신 분 좀 잠깐 얘기 좀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본물 터지듯이 말이 나오고 그 말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거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되고 관리될 때 아,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므로 아 누가 나대는 것,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은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고 네, 그 문화를 유지하는 커뮤니티들. 저는 그런 커뮤니티들의 연쇄, 확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생각을 바꿔야 돼. 너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권위가 생겨요. 여기서 다시 의존이 생겨요. 소위 멘토. 예. 좋은 얘기, 아, 좋은 말씀, 세례를 받았어. 예. 그런 일들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면서는 인문학에서 다시 멘토가 들어오고, 다시 교사가 들어오고, 다시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야말로 저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돼요. 제가 지금 저는 아니겠지,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으십시오, 그러십니다. 말씀 조곤조곤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잘하시죠.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또 그러시면 또 일부러 오신 분들이 서슴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문은 오신 분들한테 질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좋은 사회자는 간파를 해야 된다는데
저 그런 눈은 없고 혹시 우리 심신한테 질문할 게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면 제가 바를 길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제가 글을 쓴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용기를 가지고 글을 써 나가도 될지 이미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이런 도의적인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의견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아니, 제일 싫어하신다는 자리에 지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교사나 대목의 자리에 쓰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어디까지나. 딱 한 번만 해주시죠. 어디까지나 한 번만. 직장을 다니셨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오늘 드린 이유가 그 오늘 처음으로 독립잡지에 제 글을 라고 했던 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이어서 그런 느낌들. 네, 제가 말씀드리겠으면서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친구로서 예. 끝나고 맘 먹으십시오. 축하드리고 예 그리고 친구 글 쓰는 친구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둘이라도. 예, 저도 사실 그 제가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친구가 없었거든요. 진짜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되게 외로웠는데 정말 친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둘이면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같이 진지하게 진짜 못 썼네 잘 썼네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썼어? 라고 질문하는 친구, 듣고 싶어하는 친구 예, 그런 친구 한둘이면 예, 계속 기쁘게 쓰실 것 같아요. 친구로서 하는 일. 감사합니다. 예, 뭐 계속 잘 해나가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표정들은 다 질문하고 싶은 표정인데 아 네 잠깐 예 남자분은 무조건 환영합니다. 안 보이는데 아예 앉아 계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질문에 컨닝을 하시는 건가요? 아 외모를 좀 봐야 네.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요즘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어떤 우리한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곳을 본다가 세상 너머에 뭔가 딴 세상 보는 뭔가 이렇게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뭐 시대를 살지만 동시대에서 어긋난 뭔가 이렇게 그런 슬픈 존재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구나 그렇다는 것에 한 사례가 뭐냐면 저는 지게꾼이 끄적대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게꾼이 펜이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그럴 때 지게꾼은 어떻게 끄적대냐? 지게에서 예, 자기가 펜, 자기가 수집한 그런 나무를 예, 나무 가지를 꺼내서 종이가 없어요. 그럼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끄적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글이고. 그런데 이 지게꾼의 끼적임,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행위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월든,
그 헨리 데이빗처럼 맞나요? 네. 월든의 뭔가를 끼적이는 나무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그런 분을 보기도 했어요. 공사장의 인부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서 주저앉아서 가로수 아래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또 뭔가를 끼적이시더라고요. 이 끼적임과 같은 것이 바로 딴 곳을 바라보는 예, 딴 데에 주목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딴 데를 바라보는 것도요. 제가 무슨 무슨 노을을 바라보면서 뭐 시상을 이게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평소에 장난치는 사람이고 평소에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고요. 예, 저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산발하다 하거든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다 보면 뭐 저 뭐야? 뭐 이런 거예요. 예, 저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봤어요. 막 사진도 찍고요. 뭐 최근에는 저것도 찍었어요. 저기 천년에 한 번 피는 우단바라, 제가 우단바라도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단바라를 발견하고 나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아, 나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거야 뭐 이게 아니라요. 올해 진짜 저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것,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단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오는 뭐 걸작 뭐 대단한 거.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놀고 그걸 가지고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재밌고 그것이 딴 곳을 바라보는 딴 데를 보는 그런 거인 거죠. 예. 네. 우단바람 비교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있고 싶지만 이제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사는 건 다 똑같다. 한 사람은 그 공부에게 인증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었을 때 그냥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글 쓸 때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뭔가 성취의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덧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누군가 인증을 받고 싶은 마음은 또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저는 그게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프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받는 것은 결코 이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인지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인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인증과 인정의 차이는 뭘까요? 인증은 한자가 뭐예요 선생님? 증명할 때 증이죠 그리고 항상 도장을 찍죠 그렇죠? 인증서 예, 네, 인증은 항상 뭔가 서류, 뭐 도장, 뭐 이런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건 알겠지만 저는 그 인증이라는 말보다는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 인정.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도 네. 공식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인정이라는 게 소소한 나의 그룹 사이에서 너 그래 점점 잘 쓰고 있다. 이것으로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는 어떤 분이 계속 이제 등단의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최근에는 그런 자가 출판을 해서 스스로 책을 만들어서 책을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등단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것을 한번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세상에 알린다, 세상에 내놓는다 라는 이 행위에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인간적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도장 찍듯이 별 평점 몇, 알라드의 세일스 포인트 몇, 비평가가 올해 추천한 최고 작품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질곡을 안 겪으시고 등단을 하셨고 그리고 신보성 씨의 시 세계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누구시하고 많이 닮았.
겹쳐지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이미 다 이런, 이런 마이너 지게뿐의 마음을 별로 이해를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잘났다 이렇게. 너무 듣다 보니까 제가 민망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말고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말고 제가 요새 친구들하고 하는 고민, 소위 등단한 시인들하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맨날 잡지에 내고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는 거 하고 뭐 신문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글도 쓰고 책도 내고 할 수 없을까? 소위 문단 닦아?의 방식은 없을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피곤해요. 눈치 보고, 예. 제가 책에다 썼는데, 이제 시인들이요. 가장 안 팔리는 시인들. 시인들은 안 팔리잖아요. 그쵸? 안 팔려요. 제가 아무리 팔린다 그래도 소설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예. 안 팔리는, 그러므로, 더 자유로워야 할 시인들이 알라딘 세일스 포인트를 보면서 나 몇 포인트 올랐네? 막 서로 축하해요. 너 천 넘었더라? 축하해. 이런 상황은 에너지를 뺏기는 상황이에요. 외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소위 인증 제도에 의해서 시인들이 에너지를 뺏기고 있어요. 에너지를 되찾는 방식, 세일스 포인트를 높이는 거, 예, 상을 받는 거, 예, 인증 받는 거. 저는 이 악순환이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저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다들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인정, 그러니까 인정. 저는 인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정이 영어로 하면 recognition이에요.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 별 5점 뭐 상 이게 아니라 알아봐 주는 거야. 내가 이 작품에 투여한 나의 노력,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누군가 다시 알아봐 주는 거야. 그것이 인정인 거야. 저한테는. 그래서 이 인정의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시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낭독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요새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도 기획된 거잖아요. 근데 기획된 거 말고 우리가 기획하자. 우리 마음대로 하자. 예, 수준은 거의 그래서 지금 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학예회 수준이에요. 되게 유치해요. 예, 진짜. 저기 자주 오신 유치하죠. 그죠? 그런데도 기뻐요. 예. 그런 노력, 조그만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여전히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좀 다른 걸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몸짓들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 정말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부족한 대답이겠지만 예. 인증과 인정의 차이를 아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우리 남자분도 좀 질문 좀 해보시죠. 흔하지 않아요. 이 정도 남자분이 계신 모임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끌고 오셨어요? 뭐라고? 아 지난 저희 그때 조심들로 왔었는데 작년에? 작년에 시집 예. 아 그때도 끌고 오셨어. 아니 뭐 인연도 있으니까 질문 한번. 1년 동안 만나시면서 같이 예술, 문화, 예술 쪽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뭐가 변하신 것 같으세요? 변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안 읽던 책을 한 줄이라도 더 읽게 돼. 그게 저한테는 조금 많이 변했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데 술을 가끔씩 먹잖아요. 먹으면 전에는 막
제정신에? 네. 변화 아닙니까? 실제 시집 펴놓고 지금 시 얘기하는데 이게 네. 별거 아닌 변화라니. 네. 아, 너무 기쁘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아 예 앉아 계셔서. 몰라. 시인은 적고 시 쓰는 사람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김서연 시인하고 저하고 하는 워크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 쓰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워크숍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약간 말 갖고 하는 놀이 같은 거다. 굉장히 유희적인 거다.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몸서 체험하게 하는 워크숍을 가끔 해요. 김서연 선배랑 저랑. 그러면 정말 정말 재밌는 시들이 나와요. 예, 최근에 한 시에서는 그 워크숍에서는 어떤 시가 나왔냐면 제목이 아우슈비츠예요. 예, 아우슈비츠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쓴 학생들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당연히. 그럼에도 그 시가 진정성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 시를 읽고 와 이건 거의 파울 첼란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저는 시 쓰는 것, 행동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저도 저를 소개할 때 시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인. 어떤 분들은 시인 나무의 명함도 있더라고요. 네. 시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홍중 선생이라고 제 친구인데 시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시인은 언제나 이상적인 거다. 그것은 이상이다. 시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인은 가까스로 시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 평소에 나는 시인이야 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를 최근에 최근에 좀 썼구나. 한 1년 동안 안 쓴 적이 있었어요. 시를 안 쓰는데 제가 왜 시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시를 안 쓰는데 저는 시인이 아닌 거예요. 시를 쓰는 순간 그나마 시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시인은 정체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 쓰는 행동, 시 쓰는 것 그거죠.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를 쓰는 거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솔직히 몰래 시 쓰시지 않으세요? 별의한 것 중에 시를 쓰게 됐다.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시인보다는 시 쓰는 사람. 그래서 그 수업에서 저는 그게 안타깝네요. 저는 합평하는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아, 권영우 선생님. 예. 학교도 나왔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만나면 예. 거긴 신 두 명이 두 명이 계신데. 나눠서 하시. 예, 시간이 많이 됐어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아, 예. 예. 그 조금 전에 그 앞에 계신
일에 대한 그 생각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이런 의견들 또 시인이 보는 어떤 그런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들어서 되게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시도 그 다양한 생각이 아까 지배꾼이나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봤으면 훨씬 더 좋은 풍요로운 이런 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의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인을 만나는 것, 또 시인이 된다고 하는 게 등단이라는 등단의 프레임 안에 같은 시들만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어떤 그런 다양한 세미나나 워크샵 말고 지금 현재 신보선 씨님께서는 그 참여에 참여적인 이런 시들 뭐 아까 용산에 대한 이런 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글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단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좀 더 개선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좀 저희한테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그 일테면 저 책에는 제가 문단에 대해서는 문단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비판적인 에세이들은 쭉 써왔어요. 예. 네. 근데 써도 별 반응이 없어요. 예. 네. 그런 문제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글을 쓰기도 했죠. 근데 이제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쓰다 보면 그리고 그 쓰는 것과 동시에 아까 얘기한 그런 신앙독이나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바깥스러운 활동들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이런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조그마한 사건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제가 계속 그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좋기 때문에 그 저한테 기쁘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책 공부 같아서 좀 그렇지만 책을 보시면 그런 에세이들이 깨알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구나. 계속 써야겠구나. 그런 문제의식들을 계속 표명을 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저로 하여금 다시 하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 한 번 학교에 모시고 강의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예술관에 있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무엇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그게 예술이다. 언어로 쓰시면 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을 뭐가 얽매이고 있나요? 거기서 벗어나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예술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드물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예술론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특별한 사람 또 그 책에 보면 이창동 감독의 시인이라는 영화라면서 이렇게 엄숙성에서 벗어난 천사 되기도 아니고 엄숙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게꾼이 되기도 하고 지게꾼으로서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하는 것 그게 뭐 언어면 시나 소설이 될 때고 몸짓이면 모형이 되고 그러겠죠. 선생님들이 벗어나시려고 좀 뭐 사약처럼 탈주라는 얘기로 탈주하시고자 할 때 하는 것은 다 예술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예, 지금 이곳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의 일의 구조에 갇히지 마시고 삶을 전환시켜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전환이 아마 선생님은 저절로 된다고 보지 않고요. 예술할 때 전환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삶을 색다르게 오늘 사실 딱 저는 한나로만 떠오르네. 딴 집. 선생님 계속 그러시죠. 딴 짤은 접두어만 가지고 나가시면 삶이 크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보선 시인에게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